본인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제 마음에서 다 모든 게 지금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다못해 뭐 그동안에 여행 못 다녔으면 꼭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그래도 바람을 쐬러 가든 꽃구경을 가든 뭐를 하든 좀 세상을 좀 여지껏 살아오면서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은 이제 61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의 이 말년의 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말년운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1세 토끼띠 분들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제 60세가 이제 넘고 이르면 그래도 이제 가정사가 이제 힘든 게 많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좀 하는 영향이 좀 많았지. 주변 사람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이 저기 개묘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은 이제 강한데 강한 면은 남한테 강한 면을 보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 그리고 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들을 거 안 들을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 초년 중년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제 61세가 이제 되다 보니까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느끼는 점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여지껏 진짜 살면서 특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진짜 마음고생들 많이 했어요. 오로지 자식 남편만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 원래 옛날에 토끼들이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가지고 애기 좀 많이 길러갖고 막 다 품잖아. 그런 모성애가 또 깊다가 보니까 오로지 그냥 자손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힘든 고비가 있어도 그래도 그냥 자식과 남편과 봐가면서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살아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제 마음에서 다 모든 게 지금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다못해 뭐 그동안에 여행 못 다녔으면 꼭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그래도 바람을 쐬러 가든 꽃구경을 가든 뭐를 하든 좀 세상을 좀 여지껏 살아오면서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거는 그만큼 막 이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니까는 진달래꽃이 폈다가 졌는지 벚꽃이 폈다 졌는지 모르는데 그만큼은 진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제 60세 되고 이러면은 다 이제 60세, 70세는 다 그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놀 줄 몰라서 못 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쉬면은 안 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한 가닥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본인들을 위해서 건강도 챙기면서 내 가족과 뒤돌아보면서 좀 그렇게 살으면은 어떨까. 진짜 애쓰셨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느라고. 이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61세 이후로 이제 말년의 운기는 말년으로 갈수록 운기는 이분들 어떠한 운기인지. 요런 이제 운기는 그래도 또 자손들 이렇게 개묘생 분들을 보면은요. 자손의 복은 있어요. 자손의 복이 있으니까 이제는 힘들게 자손들을 그렇게 길러냈으니까 네. 뭐 자손들한테 받아먹을 때도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손들이 첫째는 그래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롭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병이 생긴다 그러잖아. 네네네. 그걸 사전에 내가 건강검진도 하고 이랬고 내가 병도 잘 건강검진 해갖고 병세가 있으면 지금 의학이 좋으니까 의술 좋고 그러니까 얼른 갖다 약을 써서 건강 차려서 100세 인생까지 가야지.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식복은 좀 있는 편인가 보네요. 네, 자식복이 있어요. 예. 오, 좋네요,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돈을 또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좀 모으는 게 이분들한테 현명한 방법일지. 쓸 줄 모르고 솔직히 남들처럼 막 이렇게 쓰지를 않고 개미처럼 일해서 모아놨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다 이 성공.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자수성가. 이분들이요, 자수성가들을 많이 했어요. 굳은 일이고 무슨 일이고 막 그냥 돈이 된다고 하면은 앞만 보고 살아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버는 돈 이제 여 진짜 여 잘 관리해 갖고 쓰고 말년의 운세는 부귀영화를 이루면 어떻겠나. 자손도 복들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은 돼요. 특히 이제 이 개묘생 분들이 보면은 이 저기 신장하고 이제 이 위가 이제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는데 뭐 이 위가 뭐 소화가 안 된다, 신장이 저긴다 놀라는 일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신경성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 위장병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병은 신경의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신경 쓰는 일도 그냥 흘러서 그냥 넘어가고 해가면서 내 건강을 좀 뭐 체크할 때가 안 됐나 싶어요. 그래서 오로지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러면 네. 자손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부귀영화 이러니까 남은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이어 단갑 이제 이어 잘들 저기 하시고 그래갖고 좋은 갖다 이어 뭐 건강 챙겨서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갔다가 승승장구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